이더리움 동작 방식의 이해. 앞장에서 대비 무엇인가 살펴봤다. 또한 몇몇 대중적인 앱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들 중 하나는 이더리움이다. 현재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이후 가장 대중적인 앱이다. 이 장에서는 이더리움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더리움을 사용해 무엇을 개발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학습할 것이다. 또한 이더리움의 클라이언트 및 노드 구현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 장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룰 것이다. 이더리움 사용자 계정, 스마트 컨트랙트 및 동작 방식, 이더리움 가상 머신, 작업 증명 프로토콜에서의 채굴 동작 방식, 게스 명령어 사용 방법, 이더리움 지갑 및 리스트 설정, 위스퍼와 스웜, 이더리움의 미래, 이더리움의 개요. 이더리움은 덱을 배포할 수 있는 탈중앙화 플랫폼이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솔리디티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작성된다. 솔리디티 프로그램 언어. 덱은 하나 이상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해 생성된다. 하나 이상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해 생성된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어떠한 다운타임, 검열, 사기 행위, 제3자의 간섭 없이 프로그래밍 된 대로 정확히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더리움 내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는 솔리디티 LLL 이건 뭐야? 서펜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언어로 작성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언어. 그중 솔리디티가 가장 인기가 있다. 이더리움은 이더라고 불리는 내부 화폐를 가지고 있다. 내부 화폐.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거나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이더가 필요하다. 다른 덱과 마찬가지로 스마트 컨트랙트에 여러 인스턴스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인스턴스는 고유 주소로 식별된다. 사용자 계정 및 스마트 컨트랙트 모두 이더를 보유할 수 있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데이터 구조와 작업 증명 합의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블록체인 데이터 구조, 작업 증명 합의 프로토콜. 스마트 컨트랙트의 메소드는 트랜잭션을 통해 호출되거나 다른 메소드를 통해 호출될 수 있다. 네트워크에는 일반 노드 및 채굴자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의 노드가 존재한다. 일반 노드, 채굴자. 두 가지의 노드. 단지 블록체인의 사본을 가지고 있는 노드가 일반 노드.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도 1번 노드이고, 채굴자는 블록 채굴을 통해 블록체인을 생성한다. 이더리움 계정. 이더리움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대칭 키 쌍만 있으면 된다. 비대칭 키 쌍. 비대칭 암호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RSA, ECC 등의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다. 이 중 이더리움은 타원 곡선 암호 ECC를 사용한다. ECC는 다양한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다. 이 매개변수는 속도 및 보안성을 조절하는 데 사용된다. 이더리움은 SECP256K1 매개변수를 사용한다. ECC 및 매개변수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려면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이더리움을 이용해 덱을 개발하기 위해 깊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이더리움은 256비트 암호화를 사용한다. 이더리움의 개인키 공개키는 256비트 숫자다.
프로세스가 이와 같은 큰 숫자를 표시할 수 없으므로 길이가 64인 16진수 문자열로 인코딩된다. 모든 계정은 주소로 표현된다. 주소를 생성하기 위한 키를 준비했다면 공개 키를 이용해 주소를 생성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모든 계정은 주소로 표현된다. 계정은 주소. 계정은 주소다. 먼저 공개 키의 KCCAK256 해시를 생성한다. 이는 256비트의 숫자를 제공해 줄 것이다. 해시 생성. 앞 96비트는 버린다. 앞에 96비트는 버리고 이제 160비트 바이너리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160비트 주소를 16진수 문자열로 인코딩하고 최종적으로 40개의 문자를 바이트 스트링을 가질 것이며 이것이 당신의 계정 주소다. 40개의 바이트 스트링.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주소로 이더를 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계정 주소가 되는 거죠. 40개의 바이트 스트링. Transaction. Transaction은 이더를 하나의 계정에서 다른 계정 또는 컨트랙트로 보내거나 이더 내부 화폐죠. 그걸 다른 계정에서 다른 하나의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또는 컨트랙트로 보내거나 컨트랙트의 함수를 호출하거나 새로운 컨트랙트를 배포하기 위한 서명된 데이터 패키지다. 서명된 데이터 패키지. 트랜잭션은 ECC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인 ECDSA를 이용해 서명된다. 트랜잭션은 메시지 수신자, 송신자를 식별하고 의도를 증명하기 위한 서명, 전송할 이더의 양, 이더의 양, 서명, 트랜잭션을 실행하기 위해 허용되는 최대 연산 단계, 가스 한도라고도 부릅니다. 가스 한도. 트랜잭션 송신자가 각 연산 단계를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비용. 가스 가격이라고도 부릅니다.을 포함한다. 만약 트랜잭션 의도가 컨트랙트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라면 입력 데이터도 포함될 수 있다. 입력 데이터도 될 수 있고요. 컨트랙트를 배포할 의도라면 초기화 코드를 포함할 수 또 있다. 사용된 가스의 양과 가스 가격을 곱한 값을 트랜잭션 수수료라고 부른다. 이더를 보내거나 컨트랙트 함수를 호출하려면 트랜잭션을 네트워크에 브로드캐스팅해야 한다. 보내는 사람은 자신의 개인 키를 이용해 트랜잭션을 서명해야 한다. 트랜잭션이 블록체인 내에 항상 표시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확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트랜잭션이 확인된 것이라고 확신하기 위해 15번의 확인을 기다리는 것을 권장한다. 15번 확인. 합의.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 모든 노드는 블록체인의 사본을 가지고 있다. 노드가 블록체인을 이미 조작할 수 없어야 하고 블록이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조작할 수 없고 유효한지 확인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개의 유효한 블록체인이 생성되었을 때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이더리움은 작업 증명 프로토콜을 이용해 블록체인 변조를 방지한다. 작업 증명 프로토콜. 작업 증명 시스템은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
복잡한 퍼즐을 푸는 과정을 포함한다. 작업 증명 시스템은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 복잡한 퍼즐 푸는 과정을 포함한다. 퍼즐을 푸는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계산 능력을 필요함으로써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작업 증명 시스템 내에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는 절차를 채굴이라고 한다.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는 절차. 채굴자는 네트워크 내에서 블록을 채굴하는 노드다. 작업 증명 방식을 사용하는 모든 대비 정확히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채굴자가 어떤 퍼즐을 풀어야 하는지, 퍼즐의 난이도는 어떤지, 문제를 풀기 위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등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여기서는 이더리움과 관련된 작업 증명에 대해 학습할 것이다. 네트워크 내에서 누구라도 채굴자가 될 수 있다. 모든 채굴자는 각자 퍼즐을 풀며 각자 퍼즐. 처음 퍼즐을 푼 채굴자가 승리자다. 처음 퍼즐을 푼 채굴자가 승리자. 그리고 오이더와 해당 블록 내 모든 트랜잭션의 수수료를 보상받게 된다. 해당 블록 내 모든 트랜잭션의 수수료를 보상. 오이더. 만약 당신이 네트워크 내 다른 노드보다 강력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퍼즐의 매개 변수가 모든 채굴자에게 같지 않으므로 항상 승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내 다른 노드보다 강력한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승리할 확률이 높아진다. 작업 증명은 복권 시스템과 유사하게 동작하며 연산 능력은 가지고 있는 복권 개수로 생각할 수 있다. 네트워크 보안의 수준은 전체 채굴자 수가 아니라 네트워크 내 전체 연산 능력에 따라 측정된다. 블록체인이 가질 수 있는 블록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생산할 수 있는 총 이더의 양도 제한이 없다. 만약 채굴자가 성공적으로 블록을 채굴한 경우라면 네트워크 내 모든 다른 노드에게 블록을 브로드캐스팅한다. 성공하면 다른 노드에게 브로드캐스팅. 블록은 헤더와 일련의 트랜잭션을 가지고 있다. 모든 블록은 이전 블록의 해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연결된 체인을 생성한다. 채굴자가 풀어야 하는 퍼즐이 무엇이고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 계략적으로 살펴보자. 채굴자는 블록을 채굴하기 위해 먼저 새롭게 브로드캐스팅된 트랜잭션 중 아직 채굴되지 않은 트랜잭션 목록을 수집. 아직 채굴되지 않는 트랜잭션 목록을 수집하고 유효하지 않은 트랜잭션을 필터링 해야 된다. 유효하지 않은 트랜잭션을 필터링. 브로드캐스팅된 트랜잭션 중에서 채굴되지 않은 목록과 유효하지 않은 트랜잭션을 필터링. 트랜잭션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개인키로 적절하게 서명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키 계정의 트랜잭션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잔액이 있어야 한다. 이제 채굴자는 헤더와 콘텐츠를 포함한 블록을 생성한다. 헤더와 콘텐츠를 포함한 블록 생성. 콘텐츠는 블록이 포함하고 있는 트랜잭션의 목록이다. 헤더에는 이전 블록의 해시, 블록 번호, 논스, 목표, 타임스탬프, 난이도, 채굴자의 주소 등이 포함된다.
시간은 블록이 시작될 때의 시간을 나타낸다. 논스는 퍼즐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조종되는 의미 없는 값이다. 퍼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블록을 해시화했을 때 해시값이 목표값보다 같거나 작아질 수 있는 논수를 찾는 것이다. 해시값이 목표값보다 같거나 작아질 수 있는 논수를 찾는 것이다. 논수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가능성을 열거해서 대입해 보는 것이다. 이더리움의 이더스라는 해싱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목표값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계산되는 256비트의 숫자다. 헤더에 있는 목표값은 256비트의 숫자. 헤더에 있는 난이도값은 목표값을 쉽게 다룰 수 있도록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목표값이 낮으면 논스를 찾기 위해 더 시간이 걸릴 것이며 목표값이 높으면 논스를 찾기 위한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다음은 퍼즐의 난이도를 계산하기 위한 공식이다. 현재 블록의 난이도는 이전 블록의 난이도 더하기 이전 블록의 난이도 2048 곱하기 맥스 1 빼기 현재 블록 타임스탬프 이전 블록의 타임스탬프 int2. 이제 네트워크 내 어떤 노드라도 블록체인 내 트랜잭션이 유효한지 타임스탬프가 유효한지 모든 블록의 목표값 및 논스가 유효한지 채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 보유하고 있는 블록체인이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의 노드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유효한 블록체인을 수신했을 경우 모든 블록의 난이도 합이 더 높은 블록체인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난이도가 더 높은 거에게 유효한 거. 예를 들어 어떤 노드가 블록 내 트랜잭션을 임의로 변경했다면 모든 후속 블록의 논스를 계산해야 한다. 후속 블록의 논스를 다시 찾는 시간 동안 네트워크에서는 더 많은 블록이 채굴될 것이므로 결합된 난이도의 합이 낮아서 해당 블록체인은 거부할 것이다. 다음, 타임스탬프. 블록의 목표값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에는 현재의 타임스탬프가 필요하며 모든 블록의 헤더에 현재의 타임스탬프가 첨부되어 있다. 새로운 블록을 채굴하는 동안 채굴자가 현재 타임스탬프 대신 다른 타임스탬프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으나 타임스탬프 유효성 검사에 실패하게 되고 다른 노드에서 해당 블록을 승인하지 않아 채굴자의 자원 낭비가 되므로 다른 스탬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채굴자가 새롭게 채굴된 블록을 브로드캐스팅하면 이전 블록의 타임스탬프보다 타임스탬프 값이 큰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유효성을 검사한다. 큰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유효성을 검사한다. 만약 채굴자가 현재 타임스탬프보다 큰 값을 사용하면 난이도는 현재 타임스탬프 값에 반비례하므로 난이도가 내려간다. 따라서 현재 타임스탬프를 사용한 블록이 더 높은 난이도를 가질 것이므로 네트워크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다. 만약 채굴자가 이전 블록의 타임스탬프보다는 크고 현재 타임스탬프보다는 적은 타임스탬프를 이용할 경우 난이도는 더 높아질 것이며 블록을 채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블록을 채굴하는 동안 네트워크에는 더 많은 블록이 생성될 것이다. 따라서 악의적인 채굴자의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의 블록체인보다 낮은 난이도를 가질 것이므로 블록은 거부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채굴자는 정확한 타임스탬프를 사용하며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논스. 논스는 64비트의 부호 없는 정수이다. 논스는 퍼즐을 풀기 위한 해결책이다. 채굴자는 답을 찾을 때까지 논스는 계속 증가시킨다. 논스를 계속 증가시킨다. 만약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채굴자보다 더 많은 해시 파워를 가지고 있다면 항상 논스를 가장 먼저 찾을 것인지 궁금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채굴자가 채굴하는 블럭의 해시는 타임스탬프, 채굴자의 주소 등에 의존적이며 이 값은 채굴자별로 서로 다르다. 따라서 퍼즐을 풀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복권 추천과 비슷하다. 물론 해시 파워에 따라 운이 좋을 수도 있지만 항상 다음 블록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블럭 시간. 앞에서 살펴본 블럭의 난이도 공식은 부모와 자식 블록 간 시간차가 10초에서 20초 사이인지 확인하기 위해 10초 인계값을 사용한다. 하지만 왜 다른 값이 아니라 10초에서 20초인가? 그리고 일정한 난이도 대신 일정한 시간 차이 제한이 있는가? 채굴자는 블록의 해시값이 난이도보다 같거나 작아지는 논수값을 찾는데 만약 일정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만약 난이도가 높다고 가정해보면 사용자는 이더를 다른 사용자에게 송금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다. 만약 네트워크 영산 능력이 난이도를 만족하는 논스를 신속하게 찾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가끔 운이 좋아서 논스를 빨리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은행 계좌로부터 다른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 완료되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처럼 사용자는 트랜잭션이 완료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은 사용자의 관심을 끌기 힘들 것이다. 만약 낮은 수준의 일정한 난이도를 사용한다면 대규모 채굴자가 소규모 채굴자보다 훨씬 빠르게 채굴할 수 있고 대규모 채굴자는 네트워크 내 덱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으므로 블록체인의 보안성을 저해할 수 있다. 네트워크 연산 능력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네트워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일정한 난이도 값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블록을 채굴하는 데 필요한 평균 시간이 항상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했을 것이다. 다음 질문은 1초부터 무한초까지 어떤 값도 선택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평균 시간이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난이도를 낮추면 평균 시간이 짧아지고 난이도를 높으면 평균 시간이 길어진다. 하지만 짧거나 긴 평균 시간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이를 논의하기 전에 우선 스테이 블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만약 두 채굴자가 거의 같은 시간에 다음 블록을 채굴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두 블록 모두 유효하지만 블록체인은 같은 블록 번호를 가진 두 개의 블록을 모두 보유할 수 없으며 두 명의 채굴자가 모두 보상받을 수도 없다. 이는 일반적인 문제지만 해결책은 간단하다. 최종적으로 높은 난이도를 가진 블록체인이 네트워크에서 허용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버려지는 유효한 블록은 스테일 블록이라 부른다. 버려지는 유효한 블록은 스테일 블록. 네트워크 내 생성된 총 스테이 블록의 수는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기 위한 평균 시간에 반비례한다. 블록 생성 시간이 짧아지면 새롭게 채굴된 블록이 네트워크로 전파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 이상의 채굴자가 퍼즐의 답을 찾을 가능성이 커지므로 블록이 네트워크로 전파되는 시간 동안 다른 채굴자는 역시 퍼즐을 풀어서 이를 전파함으로 스테이 블록이 생성된다. 하지만 블록 평균 생성 시간이 길어지면
다수의 채굴자가 퍼즐을 풀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며 만약 푼다고 하더라도 푼 시점에는 시간차가 존재하므로 첫 번째 해결된 블록이 전파돼 다른 채굴자들은 해당 블록을 채굴하는 것을 중단하고 다음 블록을 채굴하려고 할 수 있다. 만약 네트워크 내에 스텔 블록이 자주 발생한다면 주요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가끔 발생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스테일 블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스테일 블록은 트랜잭션의 확인을 지연시킨다. 만약 두 명의 채굴자가 거의 동시에 블록을 채굴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트랜잭션 집합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의 트랜잭션이 그들 중 하나라면 트랜잭션이 포함된 블록이 스테일 블록일 수 있으므로 트랜잭션이 확인됐다고 말할 수 없다. 스테일 블록 때문에 평균 확인 시간이 평균 블록 생성 시간과 같지 않다. 스테일 블록이 블록체인의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다. 우리는 네트워크의 보안이 네트워크 내 채굴자의 전체 연산 능력으로 측정되는 것을 알고 있다. 연산 능력이 향상되면 평균 블록 시간보다 블록이 빨리 생성되지 않도록 난이도가 올라간다. 따라서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블록체인은 더 많은 해시 파워를 필요할 것이다. 블록체인을 변조하기 더욱 어려워지며 블록체인은 더욱 안전한 것을 의미한다. 만약 두 개의 블록이 거의 동시에 채굴된다면 네트워크는 두 개의 블록체인을 가진 네트워크로 분리되지만 하나가 최종 블록체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스테일 블록의 네트워크는 스테일 블록 위에서 새로운 블록을 채굴할 것이며 해시 파워가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므로 해시 파워를 잃는 것이 된다. 두 개로 분리된 네트워크로 인해 해시 파워가 손실됐으므로 다음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 평균 블록 시간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 따라서 블록을 채굴하기 위해 평균 시간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으므로 난이도가 낮아질 것이다. 낮아진 난이도는 전체 블록체인의 보안성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스테이 블록의 비율이 높다면 블록체인의 보안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더리움은 고스트 프로토콜로 알려진 방법을 통해 스테이 블록으로 인한 보안 문제를 해결한다. 이더리움은 실제 고스트 프로토콜의 수정된 버전을 사용한다. 블록체인의 전체 난이도는 스테일 블록 난이도의 합도 포함하므로 고스트 프로토콜은 간단히 스테일 블록을 메인 블록체인에 붙여서 블록체인의 전체 난이도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보안 문제를 해결한다. 하지만 트랜잭션의 충돌 없이 어떻게 스테인 블록을 메인 블록에 삽입할 수 있을까? 어떠한 블록도 0개 또는 그 이상의 스테일 블록을 지정할 수 있다. 채굴자가 스테이 블록을 포함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스테이 블록을 포함한 채굴자는 보상을 받는다. 그리고 스테이 블록을 채굴한 채굴자도 보상을 받는다. 스테이 블록 내 트랜잭션은 확인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지 않으며 스테이 블록 내에 포함된 트랜잭션의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이더리움에서는 스테이 블록을 삼촌 블록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억하자. 다음은 스테이 블록의 채굴자가 얼마나 보상받는지 계산하기 위한 공식이다. 나머지 보상은 고어 블랙을 포함한 조카 블록에게 간다. 삼촌 블록 번호 더하기 8 빼기 블록 번호 곱하기 8분의 5. 스테이 블록의 채굴자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아도 보안에 저해되지 않지만 스테이 블록의 채굴자가 왜 보상을 받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네트워크 내에서 스테이 블록이 자주 발생할 경우 생기는 다른 문제가 있으며 스테이 블록의 채굴자에게 보상하면서 해결될 수 있다. 채굴자는 네트워크에 제공하는 해시 파워의 백분율과 유사하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 거의 동시에 서로 다른 채굴자에 의해 블록이 채굴된 경우 더 많은 해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채굴자에 의해 채굴된 블록이
다음 블록을 채굴할 때 효율성으로 인해 최종 블록체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규모 채굴자는 보상을 잃을 것이다. 만약 스테일 비율이 낮다면 대규모 채굴자가 받는 보상이 조금 증가하므로 큰 문제는 아니지만 스테일 비율이 높다면 대규모 채굴자가 받아야 하는 보상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받게 되므로 큰 문제다. 코스트 프로토콜은 스테일 블록의 채굴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유지한다. 대규모 채굴자가 모든 보상을 받지 않지만 받아야 하는 것보다 많이 받으므로 스테일 블록 채굴자를 조카 블록과 같은 방법으로 보상하지 않고 대신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적은 양을 보상한다. 위의 공식은 이러한 균형을 잘 조절한다. 고스트는 조카가 참조할 수 있는 최대 스테이 블록의 수를 제한해 채굴자가 단순히 스테이 블록만 채굴하고 블록체인을 멈추게 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스테이 블록이 네트워크에 나타나면 어느 정도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친다. 스테이 블록의 빈도가 높을수록 네트워크는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 포크는 블록체인의 유효성과 관련해 노드 간 충돌이 있거나 하나 이상의 블록체인이 네트워크에 있거나 모든 블록체인이 일부 채굴자에 의해 검증될 때 발생한다. 포크는 일반 포크, 소프트 포크, 하드 포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 포크는 둘 이상의 채굴자가 블록을 거의 동시에 채굴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임시적인 충돌이며 둘 중 하나가 더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으면 해결된다. 소스 코드가 변경되면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충돌의 유형에 따라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해시 파워의 50% 이상 채굴자가 업그레이드해야 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모든 채굴자가 업그레이드할 필요도 있다.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해시 파워 50% 이상 채굴자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소프트 포크라 부르고 모든 채굴자가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경우 하드 포크라 부른다. 소프트 포크의 예시를 살펴보면 만약 소스 코드의 업데이트가 오래된 블록 트랜잭션 일부를 무효화한다면 해시 파워 50% 이상 채굴자가 업그레이드해야만 해결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블록체인이 더 높은 난이도를 가질 것이고 전체 네트워크에서 인정될 것이다. 하드포크의 예시를 살펴보면 소스코드의 업데이트가 채굴자에 대한 보상을 변경한다면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드가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이더리움은 릴리즈 이후 다양한 하드 및 소프트포크를 통해 진행됐다. 창조 블록은 블록체인의 첫 번째 블록이며 블록번호 0번이 부여된다. 이전 블록이 없으므로 블록체인 내에서 유일하게 이전 블록의 참조값을 가지지 않는 블록이다. 아직 이더가 생성되지 않았으므로 어떠한 트랜잭션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네트워크 내 두 개의 노드가 같은 창조 블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서로 쌍을 이룰 수 있으며 두 피어가 같은 창조 블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블록 동기화가 일어나고 아닌 경우 서로를 거부하게 된다. 높은 난이도의 서로 다른 창조 블록은 낮은 난이도의 블록에 대체하지 못한다. 모든 노드는 자신만의 블록, 창조 블록을 생성한다.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창조 블록은 클라이언트 내에 하드코딩 되어 있다. 이더 액면가. 이더는 다른 화폐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액면가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액면 금액이다. 이더리움 가상 머신은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바이트 코드 실행 환경이다. 네트워크 내 모든 노드는 EVM을 구동한다.
모든 노드는 이 VM을 사용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리키는 모든 트랙시션을 실행하므로 모든 노드는 동일한 계산을 수행하며 같은 값을 저장한다. 단지 이더를 전송하는 트랜잭션도 주소가 잔액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잔액을 차감하기 위해 일부 계산이 필요하다. 모든 노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트랜잭션을 실행하고 최종 상태를 저장한다. 예를 들어 파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과 상세 정보를 저장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다면 새로운 사람이 추가될 때마다 새로운 트랜잭션이 네트워크에 브로드캐스팅 될 것이다. 네트워크에 있는 어떤 노드라도 파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의 상세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컨트랙트의 최종 상태를 읽으면 된다. 모든 트랜잭션은 일종의 연산과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트랜잭션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네트워크는 스팸 트랜잭션으로 넘쳐날 것이며 트랜잭션 비용 없이는 채굴자가 블록에 트랜잭션을 포함할 이유가 없으므로 빈 블록을 채굴하기 시작할 것이다. 모든 트랜잭션은 서로 다른 양의 연산과 저장 공간이 필요하므로 모든 트랜잭션은 서로 다른 트랜잭션 비용이 필요하다. 이 VM은 바이트 코드 VM과 JIT VM이라는 두 가지 구현 방법이 있다. 이 책을 저술한 시점에서 JIT VM 경우 사용은 가능하지만 개발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어떤 경우라도 솔리디티 코드는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 된다. JIT VM 경우 바이트 코드가 추가적으로 컴파일 된다. JIT VM 바이트 코드 VM이 JIT VM이 바이트 코드 VM보다 더욱 효율적이다. 가스. 가스는 계산 단계의 측정 단위다. 모든 트랜잭션은 가스 한도와 가스당 지불할 의사가 있는 수수료를 포함해야 한다. 채굴자는 트랜잭션을 포함하고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만약 트랜잭션에 사용되는 가스가 가스 한도와 같거나 작을 경우 트랜잭션은 처리된다. 만약 전체 가스가 가스 한도를 넘는 경우 트랜잭션이 여전히 유효하고 수수료가 채굴자로부터 징수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변경 사항이 취소된다. 채굴자는 가스 가격을 결정한다. 만약 트랜잭션이 채굴자가 결정한 가스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가지고 있다면 채굴자는 해당 트랜잭션을 채굴하는 것을 거부한다. 가스 가격은 웨이 단위 금액이다. 따라서 채굴자는 가스 가격이 필요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 트랜잭션을 포함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이 VM의 각 작업에는 소비되는 가스의 양이 지정된다. 트랜잭션 비용은 하나의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송금할 수 있는 최대 이더의 양을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5 이더의 잔액을 가지고 있는 계정이 있다면 5 이더를 모두 송금할 경우 트랜잭션 비용을 차감할 잔액이 없으므로 5이더 전체 송금할 수 없다. 만약 트랜잭션이 컨트랙트 함수를 호출하고 함수가 이더를 송금하거나 다른 컨트랙트의 함수를 호출한다면 트랜잭션 비용은 컨트랙트 함수를 호출한 계정에서 차감된다. 피어 검색. 노드가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내 다른 노드와 연결되어 트랜잭션 블록을 브로드캐스트 할 수 있고 새로운 트랜잭션 블록을 수신할 수 있다.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노드와 연결될 필요는 없으며 대신 몇 개의 다른 노드에 연결되면 된다. 그리고 이 노드들은 다른 몇 개의 노드와 연결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체 네트워크가 서로 간에 연결된다. 하지만 모든 노드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연결되는 중앙 서버가 없으므로 네트워크 내 다른 노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더리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데리마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둔 자체적인 노드 검색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다. 노드 검색 프로토콜에는 부트스트랩 노드라고 불리는 특별한 종류의 노드가 있다.
부트스트랩 노드는 일정 기간 동안 연결됐던 모든 노드의 목록을 유지한다. 블록체인 자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피어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접속될 때는 마지막 지정된 시간에 연결됐던 피어의 목록을 공유하는 부트스트랩 노드에 먼저 연결한다. 연결된 피어는 이제 다른 피어들과 연결되고 동기화된다.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인스턴스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즉 고유한 네트워크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네트워크가 있다. 두 개의 주요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메인넷과 테스트넷이다. 메인넷은 이더가 서로 교환되는 곳이며 테스트넷은 개발자들이 테스트하기 위해 사용된다. 지금까지 메인넷 블록체인과 관련된 모든 것을 배워봤다.